바가지 요금과 꽃게 바꿔치기 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자정대회까지 하였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상인들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근 무료회 제공 행사를 열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 무료회 나눔의 행사에서도 차림비 명목으로 기존에 5,000원을 받던 걸 만원으로 올려놓고 다시 할인 쿠폰으로 5,000원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소래포구의 문제점들은 개인과 유튜버 등이 방문하여 직접 겪은 상황을 사진 및 영상을 통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 소래포구 근황으로 보이는 사진이 올라오며 새로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유튜버 생선선생 미스터S에서 찍은 사진으로 소래포구의 한 횟집 앞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요즘 이런 게 생겼다고 하네요 라며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입니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소래포구에는 전통어시장과 종합어시장, 난전시장이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방문객분들 그리고 불철주야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님들도 앞으로 유의하세요 라며 세상에 나 어떻게 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어 촬영된 홍보 배너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사전에 촬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건 배너 마지막 부분인데요.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민형사적 책임 및 추후 촬영 금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칫 사전 검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외부로 본인들의 잘못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잘못이 없다면 떳떳하게 장사하면 그만인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일부 소비자와 유튜버들이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거나 이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으로 글을 쓰거나 일부 영상만을 넣어 제작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래포구는 시장이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인데 말이죠. 이에 네티즌들의 의견 역시 부정적이었는데요. 좀 있으면 핸드폰 카메라에 보안 스티커 붙이겠네. 흑흑 원산지 속이고 어종 속이고 무게 속이고 어시장에서 속일 수 있는 건 다 터진 듯 저기는 가는 인간이 정신을 놓은 거지 여기는 변하지 않아 스스로 무덤 파는 중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곧 있으면 소래포구에 구경하러 가서 사진과 영상 찍고 이틀 맛까지 당하게 생겼네요. 이런 논란이 수백 번 일어나도 갈 사람들은 끝까지 가겠죠? 여러분들은 현재 이런 소래포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